안녕하세요. 청약농부 우일입니다. 오늘부터는 겨순 따고 이제 주말 안에 1차 추비를 주려고 합니다. 겨순 따면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지만 얘네들이 처음에 심을 적에 제 생각에는 가스 피해와 저온 피해 때문에 원래 달려있던 이파리들이 건강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뒤에 보시면은 완전 다 푸릇푸릇한 잎밖에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조금 전에는 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가스 피해 입은 애들 그리고 저온 피해 받았던 애들이 이파리가 죽어가지고 막 떨어질랑 말랑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하루 비 많이 오고 지났다고 얘네들이 굉장히 건강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추의 상태가 나빠 보여가지고 유튜브 찾아보고 뭐 약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뭐 하시겠지만 노지에 심은 애들은 어떤 영양제를 주는 것보다 어떤 농약을 주는 것보다 비 한번 싹 내리맞는 게 얘네들의 건강 회복을 하는데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비가 엄청 와가지고 정말 하루 사이에 잡초들도 많이 자라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열심히 겨순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10cm 이상 자랐을 때 제거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겨순을 이렇게 제거해보고 생육을 비교했을 때 겨순을 바로 제거하는 것보다 이렇게 겨순이 조금 자랐을 때 제거하는 게 나중에 가서 끝물고추까지 가가지고도 고추가 굉장히 많이 열리더라고요. 이거는 뭐 아마 지역 차이가 있고 뭐 개인적인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지금도 올해도 그렇게 겨순을 늦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포천 중에서도 일동 지역 철원과 가까운 지역이고 아침 온도는 오늘 아침에도 최저온도 10도까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겨순을 제거하고 그리고 겨순을 다 제거하면은 1차 추비를 줄 계획입니다. 1차 추비로는 질소 인산 가리가 다 들어있고 거기에 칼슘과 유황소문까지 들어있는 비료를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이미 너무 많은 농가분들이 뭐 겨순 제거하라 방아다리 꽃 제거하라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셔서 그걸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시겠지만 일단은 본인과 가장 가까운 지역 뭐 해당되는 지역이면 제일 좋지만 또 지역이 어딘지 몰랐을 때는 본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의 영상을 참고하시고 여기 포천에 계시는 분들도 충청도에서 고추 키우시는 분들의 그 농사를 따라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지역의 그 영상을 보시면서 전체적인 밭의 틀이나 모양을 따라하시는 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포천에 계신 분이 전라도에서 영상을 찍어 올리시는 분의 그 농사를 따라 하시거나 그 순서를 그 시기를 따라 하시거나 반대로 지금 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 계신 분들이 저처럼 지금 포천 경기 북부 지역 거의 철원과 가까운 지역에서 하고 있는 농사를 따라 하시면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밭과 같은 지역 혹은 뭐 같은 적어도 같은 도 지역의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